장식하고 유동자금이 있어야 된다. 보자. 1년치 집세를 내고 장식을 하고 유동자금이 한 10만 원은 있어야 된다지? 집세에다 장식하고 유동자금 10만 원. 어? 이러면 이게 토지 보상받은 5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아버지! 아버지! 영유하냐? 야, 아직도 영유가 끝났습니다. 다 됐다. 아버지! 응. 그 어째 영유는 우리만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집 반면적이 우리보다 두 푼인가 더 많네라. 그러니까 조금 더 많겠지. 아니, 원래 한국에서 좀 벌은 돈 있다고. 아니, 우리만 더 잘 산다고 우쭐렁거리던 게 제일 새끼. 야. 고속철도 하도 우리 밭으로 쭉 지나가서 그렇지. 그 순철이네나 명문이네를 봐라. 한 푼도 보상이 없는 거. 하긴 그렇을 거만. 자, 눈 깜짝할 새 백만 부자 되다. 야, 돈 잘 안 하는 게 아니다. 알았을까. 근데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그 한국 전문으로 하는 게 옳지 않도? 한식? 야, 아 지금 한식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한식이야? 그러지 말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어떤 특별한 건 뭐 없겠냐? 특별한 게라 보사. 어. 아, 그래 매절에 그 훈춘 양고기 겸서 막 입소. 그게 옳겠을 거면. 아니다. 그래도 중국 요리를 하는 게 파악이 있다. 차, 아버지도야. 어? 요새 이 중국 사람들도 배꼽이 싹 들어타서 그 기름진 음식 싫어하고 해. 그 기름기 없는 그 한국 음식 더 좋았구만. 아, 야. 우리 훈촌에 한족만 있니? 네 거리에 나가봐라.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긴 그랬을 거. 아버지 말씀 맞을 거. 그렇지. 우리만 소차를 잘했는데.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 야! 몇째 이사해서 엄마 말을 또 꺼낸? 아니, 내 무슨 말한 게 틀렸습니다. 됐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내 엄마 말을 다시 절대 꺼내지 말라. 위장 결혼을 해. 엄마를 한국 보낸 사람 누구임도? 네, 뭐 안다고 그래. 난 이제 결혼하면 절대 내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 남자한테 아이 맡기겠어, 그만. 야. 네 꼭 이렇게 아버지 아픈 상태에 소금을 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 예, 알았을 거만. 야, 솔직히,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식당 하나 꾸리는 게 무슨 그렇게 큰 근심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다. 최영이니? 야, 이게 무슨 목소리야? 엄마다! 엄마! 엄마! 영이야. 엄마! 영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니? 엄마! 영이야. 영희야! 엄마! 지금 이렇게 많이 컸니, 영희야? 잠깐만, 네 아버지 아프다는 게 참 어떠니? 응? 아버지? 응. 엄마 일단 집 들어가기죠.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정말. 아이, 여보세요. 당신 아프다는 게 참 어떻습니까? 예? 어째 와서? 자, 어째 왔겠습니까? 우리를 보기 싶어서 왔지. 정말. 아이, 근데. 당신 얼굴이 어째 이렇게 많이 못해졌습니까? 예? 엄마. 어? 그거 다 술 때문인다, 술 때문. 술이라해? 너 좀 나가라. 알았을 거만. 그러면 나가에 과일라 좀 싸우겠을 거만. 아, 엄마. 어? 무슨 잡수기 싶은 게 없어? 내가 과일 좀 싸우자. 나는 됐다. 그건 네 좋아하는 걸 거기서 많이 싸우라 그래. 아버지, 엄마. 어? 내 갔다 온 사이 깨를 좀 쏟음소, 예? 야, 무슨 소리야. 아들야, 정말. 아이, 어찌 뭐 그동안 10년을 못 봤는데 저렇게 많이 컸을까. 아우, 세월도 정말 빠르지. 이봐서 당신도 그동안 예 혼자서 영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별도 없이 어째 왔어? 영희 말하는 게 아버지 병이 위덕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저놈 제 자식이? 그래, 또 무슨 말 할 때? 아이, 딴 말은 없습디다. 아, 그럼 됐어. 내 이렇게 신신펀펀하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빨리 돌아가, 야? 빨리 가! 아이고,
어찌 뭐 사람이 이렇게 매정함까? 예? 아이,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와도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인사례절인데. 아유, 정말 하물며 조강지 쳐봤는데 아니 어찌 뭐 밥 한 끼 다 먹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정말 나는 그래도 거저에 영이 아프시고 저 거의 상세 나는 줄 알고 며칠 밤낮으로 거저 울매불매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왔습니다. 당시 이런 거 알기나 합니까? 예? 알기나 아는가? 당날로 어자니까 글쎄 비행기 표나 있는가? 이보셔, 아 이렇게 당신 보약이랑 이 옷가지들을 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앉았던 자리에 옹기대 떨기 전에 돌아가라니. 아이고 원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럼 정신 먹고 갈게. 내 초청해 주겠다니까나. 당신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 한국 남자와 산다는 소문은 다 들었는데 그래 내 한국 동서 올라가겠소? 이제 소문 들었다 했지예? 그게 말 그대로 소문이지. 정말 아이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예? 사실인지 그냥 소문인지 어째 나가서 확인이라도 못해봐는가 말이까마. 정말 답답하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남남이 됐으니까 얼굴을 맞대봐야 좋을 게 없어. 빨리 돌아가. 야, 빨리 가. 아이고 난 어서 나이 가겠어 그만. 뭐? 돌아와 살자고 영 왔습니다 저는. 뭐라? 영이 아버지, 영이 아버지. 당신 어째랄까? 당신 원래 꼬해람인데 당신 어째랄까? 가만 가서 여기서 안고하네, 안고하네 어디 있던가. 이게 무슨 일이라 하겠어만. 영이 아버지, 영이 아버지 안고한 잡수소 이거 잡수소. 싫다니. 야 이럴 때 이거 잡사야 된다니 그랍니다. 이거 잡수고 좀 진정합사. 야 어째 성질을 쓰며 이랬도. 예 영희 아버지 좀 괜찮습니다. 예 영희 아버지. 아 정말 당신 바른 대로 말아. 왜 소식도 없이 불쑥 왔는가? 야 남편이 죽는다 산다 하는데 어느 여자 그렇게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됐어. 당신 우리 밭으로 고속철도 지나갔다는 소문 듣고 왔지?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야? 아유. 보자. 그러니까 그 훈충까지 고속철도로 부설한다는 뉴스로 내가 한국 KBS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우리 토지보 상금을 받았단 말이잼까? 야? 예? 아우 저 두드려.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는데. 영희 아버지 그래 우리 얼마를 받았습니까? 예? 요거 봐라 요거 봐. 이제 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 아이고 아이 바른 대로 말해서 그래. 예? 토지 보상금이 나왔으면 나도 한몫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 국적 취득자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와서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오? 아이고 입없어. 예? 입이 비뚤어도 말은 바른 대로 해라고. 그래 이 집 토지 면적에 내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 있긴 있지. 아이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되잼까? 제 나그네하고 새끼를 다 버리고 간 여자가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제 몫을 챙기러 왔다는 게 하하 부끄럽지도 않소? 정말 두 부여자 이렇게 엄숙한가? 어? 영이 왔구나. 그래 뭐 사왔니? 두부이 그래 내가 갖다 온 새끼로 몇 자동차나 쏟았습니까? 아우야 무슨 소리 이렇게 하나. 둘이 다 떴다 어째? 에이 씨름한 건 아이고. 오야 말도 말라. 그 지금 내 아버지하고 입씨름하는 중이다. 무슨 입씨름? 야야 그냥 웃긴 어째 이러나. 야 지금 그 또 뽀뽀로 입씨름이라고도 하는가. 아뭐 뽀뽀? 야 이게 무슨 망탈 소리 하니? 아버지 내한테 다 봤습니다. 두비 좋다고 여기서 막 뽀뽀하는 거. 오구야 그게 글쎄 뽀뽀 아이란디 그래나. 야 너는 남자라는 게 어째 입이 그렇게 빠르냐? 예?
내 입이? 어. 내 입이 뭘 빠른가? 나 안 주고 엄마 얼굴에 뽀뽀도 못 했는데. 엄마. 어,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아이, 그래, 입이사. 아버지 입이 더 빠르지. 야, 누기 고속철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 엄마하고 말하라 돼. 예? 아니, 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가? 이거 보셔, 이거 보셔. 아, 이것도 아버지 내보다 입이 더 빠른 거. 덕이시다. 정말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3년 전부터 집어오겠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엄마 고생할까봐 집어오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토지 보상금 받아서 잘 살게 됐는데 그래 내 주머니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아버지도 많이 아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 어? 아, 이 무슨 돈이요? 그동안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 30만 원입니다. 아이, 훈춘 씨 장길도 선다고 되어서 아 이제 10년 후이면 우리 훈춘 씨가 손 좀 못 자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겠는데 네, 당신하고 이 용일이 데리고 식당이나 하나 차려볼까 해서 네 분에 결심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고속철도 보상일은 정말 모르고 왔어? 예, 나는 거저 예, 항상 거저 당신하고 이 용인데 미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어서는 당신도 내 도움이 없이도 아이 나라 덕분에 부자가 됐겠고 뭐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지. 이 집에 내 있을 자리도 없지. 내와 뭐 하겠습니까? 어구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 엄마 어쩌려니까. 그리고 당시 그 혈압이 높은 게 술이랑 좀 적게 마시고 담배도 될수록이면 끊으셔. 영희야 어찌겠니? 엄마 없어도 네 돈 가지고 자가용도 사고 장가도 가라. 엄마 가겠다. 아 엄마. 엄마 어디 간다고 이랬까? 내 돌아올 자리도 없는데 내와 뭐 하겠니? 나는 가겠다. 아버지. 여보. 예. 그래 당신 몸 조심하시오. 아 엄마. 여보. 예. 잘 있으시오. 엄마 간다. 아, 아버지. 여보. 예. 가지 마. 여보시오. 여보! 여보세요!